여기는 국회의사당 앞입니다. 네. 비정상민도 수사촉구 진영을 위한 국가발설기연합의 청년들 대회견을 당시에 출사되었습니다. 봄해물과 백두산이 바르고 달보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모두 발언은 성량하고 바로 성명서 낭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4.15 국회의원 부정선거는 총론과 강론으로 행해졌으며 사전에 치밀하고 주도면밀하게 기획되었다는 점에서 일종의 총선은 탓했다여 대한민국 역사상 전대미문의 국기문란 사건으로서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사건인 것입니다. 2020년 4.15 국회의원 총선에서 선거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얻고 미래통합당이 약 120석을 얻었을 때 선거 결과가 이상하다고 여긴 전현직 통계학자들이 집중적인 추적 결과 총론과 강론에서 총체적인 부정선거였고 또 섬뜩하게도 양경철, 이해찬, 이분영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특정 정치 세력들이 문재인 정권에 비호하래 중국 경찰과 업무 협약을 맺고 그들의 여론 조작 인력과 기술 지원을 받아 정권을 탈취하기 위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된 것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중심이 되어 일으킨 4.15 부정선거는 어느 한 곳의 일부 지역에서 불법적으로 일어났다거나 어느 특정한 몇몇 후보에 일탈된 사건이 아니라 정권적인 차원에서 공산주의 국가 중국의 지원을 받으면서까지 나라의 체제를 전복시키고 특정 이념을 가진 세력들이 장기 집권을 통해 헌법과 체제를 바꾸겠다는 점에서 부태타요 국가 반역 사건인 것입니다. 총론적인 부정은 중앙선관위의 전산조작을 통한 부정선거의 본질입니다. 사전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대 미래통합당의 투표율을 63대 36으로 더불어민주당에게 30% 정도 높게 투표율을 조작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투표율 조작으로 인하여 더불어민주당은 박빙의 표차이로 승패가 갈리는 국회의원 의석이 절반을 차지하는 수도권 지역에서 거의 95% 싹쓸이를 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30% 정도 투표율을 높여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모자란 가짜 투표지를 각급 지역선관위에서 증폐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유명한 일장기 투표지, 대추위 투표지 등 수많은 가짜 투표지가 발견된 것입니다. 이에 북두번, 부방대, 클린선거단 등 여러 시민단체들과 개인들이 약 126건의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검찰은 오바람 부정선거 사건을 증거가 명백함에도 소취하를 반복하였으며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은 대법원의 대법관들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부정선거 소송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기각하거나 소송을 기피 또는 연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중앙선관위도 문제지만 어떤 일탈된 개인이나 기득권이 된 부패 권력이 내로남불식으로 법치를 유린할 때 법치를 바로 세우라고 세워진 헌법기관인 대법관들이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를 묵살하고 거짓의 패를 든다는 사실은 정말로 아연실생할지가 지경이며 이러면 돼 대한민국은 공정한 법치주의의 실행이 불가능한 나라가 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저희 국가바로세우기연합은 부정선거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지금 날뛰고 있는 추사파주로 장악된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불법으로 탈취하여 나라를 반드시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로 전환하여 우리 선대들이 피흘린 대가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더불어버릴 것이라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위기의식 속에서 부정선거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뇌신선 사람들이 이심전심으로 연합하여 지난 2020년 7월에 국가바로세우기 연합을 창립하였습니다. 저희들은 2020년 4.15 국회의원 선거가 총체적인 부정선거였다는 점을 국민들께 알리는 국민개명운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주요 국가기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성명서와 부정선거 증거 자료들을 기관장들 앞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통해서 부정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앞에서 1회,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2회 기자회견을 하였고 지난 7월과 8월에는 뜨거운 태양이 장려하는 감사원 앞에서 90여 분이 갈린 기자회견을 4번 하였습니다. 한 달 전 안양시청 앞에서는 갑자기 몰아닥친 안과수 약 35명의 공기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10월에는 기자회견을 앞두고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한 자유의창 김재홍 공지를 잃는 것은 우리들의 큰 슬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부정선거 규모운동은 다시마트 길이며 좁은 길이며 인기가 없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길이며 목숨의 위협을 받는 길입니다. 그러나 부정선거 규모는 자유롭게 사느냐 노예로 속박되어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전열에서 사느냐 공산주의 독재로 독재의 지배를 당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이며 상과 거짓과의 싸움이며 빛과 눈과의 싸움입니다. 보다 푸른 바람이 불면 꺼지지만 숯푸른 바람이 불면 더욱더 가슴에 타오르듯이 저희들은 외부의 박해와 위협을 무릅쓰고 부정선거가 밝혀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2022년 12월 20일 국가바로 세우기 연합 상임 대표 김영신 의회 회원 일동 드림 이상입니다. 다음은 본 발언이 있겠습니다. 전 의원님 출신이시며 우선 대표관 출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백두산 최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정부입니다. 맨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도 김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태는 여러분 말입니다. 부패타 세력에 의해서 한국의 헌법이 누린당하고 있는 반란 파괴 상태입니다. 저희는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지난 4.15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상당한 정도의 각성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좀 점검해보고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점에 대해서 대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부정선거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이 30% 내외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는 여론조사가 최소한 50%는 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아 이렇게 부정선거인데 이걸 어떻게 하나. 이거 저기 시민단체들이 저렇게 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저래 갖고 해결이 될 수가 있겠는가? 라는 그런 불안감, 우려, 회의가 아, 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의 협력을 받아내서 반드시 부정선거 진상규명하고 부정선거의 주범들, 기획자들 반드시 때려부숴야 될 말씀. 지난 1년간 우리가 어떤 우리 소득을 얻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제8번을 도통 많은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브라운 최근에 나온 브라운 빨간 투표지 대출입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화살 투표지 많이 나왔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국법 투표할 고대 사용 등등 네, 많습니다. 이런 것을 더 활기찬 정말 정력 있는 그런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펼쳐나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헌법이 무너지고 큰 빌딩 자유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부정선거입니다. 이슈가 말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불법 탄핵 문제, 살인 백신 문제, 공산주의 난동 문제 이러고 있습니다. 교과서 문제 이거 우리가 바로잡지를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분들 잘 알아주시는 이런 각종 자유대한민국을 부수려는 각종 안들의 최종 배경은 한 사람입니다. 한 세력입니다. 공산주의 난동 세력들입니다. 그것들이 국내에서 협잡을 해서 협력을 해서 한 세력으로 우리 주권자들을
짓밟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정선거 운동, 진상규명 운동한 사람도, 불법 탄핵 진상규명 운동한 사람도, 살인 백신 진상규명 운동한 사람도, 공산주의 난동 진상규명한 사람도 한 마음 한 뜻으로서 뭉쳐야 됩니다. 나는 부정선거 진상규명하기 때문에 살인 백신 문제는 거두차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이 사람들의 목적은 같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부수려는 목적을 다방면에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분열되거나 이견을 달리거나 이런 게 아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사 각방면에서 노력을 하더라도 뭉칠 때 뭉치고 힘을 합치고 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김명수 대표께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는 악과 악마와 어둠과 시민과 의식과 이 양자 간의 대결이고 다툼입니다. 이 악마, 어둠, 이것들을 우리가 부정선거 문제, 불법 탄핵 문제, 살인 펜슬 문제, 공산주의 난동 문제 등에서 처부수지 않는다면 우리는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을 우리가 피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앞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해 초에, 광진울이죠? 광진울에서 아홉 번째 재고표가 일어납니다. 아홉 번째 재고표. 아, 근데 그 이후에는 광진울이 마지막이 될 수 있고, 그렇지도 않은데요. 저의 생각은 우리 부정선거 진상규명 운동한 분들이,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재검표를 앞으로 몇 군데 더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반드시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대법원에서 장례 투쟁을 하거나 변호사들의 지원도 하고 사기도 올려주고 하면서 좀 더 적극적인 재검표 투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광진울이 끝이 아니라 새해에는 재검표를 시작하는 아홉 번째가 아니라 열 번째, 열한 번째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거와 관련해서 말입니다. 아, 지금 법조, 법률 투쟁을, 장례 투쟁을 하는 변호사들이 제가 느끼는 바이야기 상당히 고립감이었습니다. 아, 이거 나 혼자 이렇게 법정에서 싸워서, 큰 소리 치다가 혼나면 어떡하지? 이런 그, 뭡니까? 뭐라 그럴까요? 고독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제시민단체들이 법 내에서, 법정 내에서 싸우는 변호사들, 아니, 어떻게, 사기를 올려주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모인 분들 뿐만 아니라, 제 시민단체와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법조 투쟁은, 법 내, 장례 투쟁은, 그리고 장외 투쟁, 거리 투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부정선거의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굽니까? 이 21대 국회입니다. 여러분, 이거 해산시켜야 돼요. 여기 나오는 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최대 60석, 최소 60석으로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의회 통제타를 일으킨 정권이에요. 이걸 우리가 해산시키면 우리가 죽더라도 눈을 감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신 분들 다들 연로하시고 경험이 많으신데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권력을, 우리나라의 집권자를 짓밟고 있는,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대행은 성관이나 검찰, 대검찰, 대법원 등도 물론 당연하지만 이 의회, 21대 국회를 해산시키는 방안을 우리가 당부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우리 정당한 시민 권력의 발품이요, 정한권의 발품입니다. 거기에 힘과 뜻을 모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21대 국회가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권력과 정당한 국회 행사를 얼마나 왜곡시키고 있습니까? 법법을 유린하고 정책을 말살시키고 있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인하는 국가로 가진 망동을 담아 차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선과 악의 대결입니다. 정파의 대결이 아니에요. 민주당과 국힘당의 대결이 아닙니다. 여러분, 악과 선과의 대결입니다. 이것의 의미를 우리가 절실히 깨닫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 여러분, 여기서 나오신 국민의힘당 대표 선거하고 있습니다. 대표에서 부정선거 진상규명 해줄 것 같은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생각에 일견 동의하면서도 우리가 좀 더 냉정해져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당도 저것도 해산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더 나쁩니다. 왜냐? 자신들이 부정선거를 해결할 것처럼, 그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기만하고 자신들의 능력이 있음에도 부정선거 진상규명 운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 이 선과 악이 맞부딪히는 이 서울에서 우리는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 준비를 암암리에 해야 이 우위의 쿠데타 세력들 부정적인 것을 반드시 처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새해에는 더 건강하시고 새로운 각오로 싸워야 됩니다. 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저쪽으로 좀 출구 쪽으로 차의 출구 쪽으로 가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밥을 먹으러 갈 때 걸어 나오는 사람들은 별로 적고 뭐 이 근처에서 약속을 하더라도 차를 타고 나와요. 그러니까 차를 보고 좀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떨까 했었는데 이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는 사람들 아까 12시 되기 전에 이제 식사를 하러 나오는 사람들 얼굴을 봤습니다. 쭉 봤는데 보니까 제 비서관도 있었어요. 제 비서도 하나 몰래 사진을 찍고 갔고 그다음에 옆방에 있었던 전희경 의원 보좌관도 지나갔고 사람들이 이제 보좌관들이 지나갑니다. 국회의원은 한 명도 못 봤고 그리고 기자들이 또 지나가요. 여기 1,000명 가까운 기자들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300명인데 기자들 등록한 사람들은 1,000명이 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안에 식당들이 많기 때문에 이 안에서 식사를 하는데 뭐 국회의원들이랑 약속이 있다든가 그러면 여기 나가요. 근데 아까 보니까 눈에 익은 기자들이 있습니다. 저를 못 보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보고 인사를 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청와대에 제가 대변인을 할 때 그때 청와대를 출입했던 동아일보 여기자도 지나갔고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제 표정을 봤는데 표정이 한 4분의 3은 비웃으면서 지나가요. 비웃으면서 아직도 저런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저 또라이가 또 저런 얘기를 하고 있네라고 하는데 그런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요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국회의원회 들어가서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러는데 거기서 얘기할 거예요. 아유 그 좀 민경욱 전 의원 아직도 그 정신 못 차리고 그 바깥에서 추운 데서 떨면서 이 플래카드 놓고 뭐 기자회견 하더라고. 그러면 이제 자기네들 영감 국회의원도 그 이야기를 듣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들의 이 좀 추운 날 나와서 이렇게 옷을 별로 적게 입고 왔더니 덜덜 떨리는데 이렇게 우리가 싸우는 의미가 다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생각하게 된 게 이 세상에 경찰들이 바뀌면은 우리 사회도 많이 바뀝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들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잘 듣는 사람이 경찰이에요. 여기 그 시위하면은 시위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호하고 그러느라고 경찰관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경찰관들은 우리들이 하는 얘기를 끝까지 잘 들어주실 것 같아요. 세상이 바뀌는데 역할을 좀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국회에 온다고 했을 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제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뭐냐, 지금 여기 있는 300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제 얘기 하나도 듣지 않습니다. 다음에 지금 이 국회의원들 중에 또 국힘당의 국회의원들 있죠? 거기도 얘기 안 들어요. 안 듣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국힘당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90%가 경남, 경북, 부산, 대구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쪽 사람들은 이 부정선거의 여파를
부정선거의 핵심을 제대로 맞질 않았어요. 왜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대구에 부정선거를 안 한다고 해서 대구에서 광주 사람이 당선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광주에서 부정선거를 안 한다고 해서 광주에서 대구 사람이 당선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은 건드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 어디를 건드렸느냐? 그 유명한 63대 36에 있는 우리 서울, 경기, 인천을 건드려서 90%의 사람들은 다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부정선거의 칼침을 정면으로 맞은 사람들은 부산, 대구, 경남, 경북이 아니고 서울, 경기, 인천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안에 있습니까? 없죠. 다 떨어졌으니까. 저를 비롯해서. 아, 그래서, 그러나 지금 실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입니다.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 또 경찰, 소방본부 이런 데를 관할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뭘 할 수 있느냐? 법을 고치거나 법을 만들 수 있어요. 다음에 우리들이 그렇게 때려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이 대법관들 혹은 사무총장 이 선관위에 있는 상임위원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불러놓고 너 이거 뭐야? 너 왜 이렇게 거짓말했어? 따질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바로 행정안전위원회예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누구? 장재원이 됐습니다. 장재원, 다음에 거기에 여당 간사가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만희 의원입니다. 이만희 의원은 저랑 요 근처에서 제가 점심을 사주면서 얘기를 했어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랬더니 바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 아니 재검표를 해서 표가 한두 표 바뀌는 건 정상이지만 민기옥이 출마했던 연수구 을 지역구에서는 재검표를 했더니 개표했던 것과 무려 279표 차이가 난다. 이게 제대로 된 선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국회의원들이 힘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 한마디 우리가 바깥에서 2년 8개월 동안을 싸웠어도 한덕수는커녕 국회의원 한 사람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었는데 그 국회의원 친구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바로 국무총리에게 질의를 한 겁니다. 이런 선거가 제대로 된 선거입니까? 이게 제대로 된 관리라고 볼 수 있습니까? 들여다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한덕수 총리가 들여다본다고 했습니다. 들여다보고 뭘 발견했는지는 아직까지 얘기는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국회의원들 정신 차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얘기합니다. 왜냐? 자기네들도 자유민주주의를 생각을 한다면 결국은 자기의 손발을 썩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중에서도 이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양심이 있다면 제 얘기를 들어야 돼요. 이 선거 제도를 건드리는 놈은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제도는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 의사당은 자유민주주의의 전당이에요. 민주주의가 없으면 저 사람들 일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선거는 잘못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질 않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민경욱은 또라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라이가 하는 얘기다. 근데 저는 또라이는 또라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된다고 첫날부터 얘기를 했어요. 한신이 시궁창에서 이 가랭이 밑으로 지나가라고 깡패들이 그러니까 이 가랭이 밑으로 지나갔었습니다. 저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를 또라이라고 하는 건 별로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는 지적해야 되겠네요. 제가 요 앞에 있는 KBS에 1991년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천신만고 끝에 열심히 해서 특종상
이달의 기자상, 다음에 방송 대상을 두 번이나 받았습니다. 이제 그런 기자가 훌륭하게 되면 이 저 특파원을 보내요. 그래서 워싱턴 특파원도 다녀왔고, 자 저기 이쯤 돌아가는 차들 있죠. 저 리본 낸 거 보니까 저놈은 저 민주당 놈이네. 어? 민주당 국회의원이에요, 저건. 예, 저런 놈들 여기 들어가는 저기 국회의원들 앞에 보면 차에 이렇게 그 국회의원 마크가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들어왔으니까 각성하라. 와서 정신 차리라고 욕도 좀 해주고 그러기 바랍니다. 부정선거 가짜 국회 각성하라. 자, 이 그렇게 9시 뉴스 앵커도 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했던,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또라이일 가능성이 매우 적어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제가 여기 국회의원을 하면서 저는 4년 내내 이 국정감사 우수위원 상을 받았습니다. 4년 내내 그렇게 받은 사람이 없어요. 다음에 여기 국회와 당에서 제게 부여한 직함들이 있습니다. 당직과 다음에 국회직, 그게 28개예요. 28가지의 이 그 저 직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 시당 위원장, 다음에 뭐 여기 예산결산 위원을 2년 동안은 했고, 다음에 당 대변인, 원내 대변인, 정책위 부의장, 인천 시당 위원장 해서 무려 28가지의 감투를 쓰고 있었어요. 그 또라이한테 그런 감투를 주겠습니까? 자기네들이 그렇게 감투를 주어놓고, 자기네들이 이제 듣기 싫으니까, 민경욱이가, 또라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좀 편안하게 부정선거라고 얘기를 해도 편안하게 들었을 거예요. 아, 쟤 또 떠드네, 이랬지. 그러나, 지금쯤 가슴이 조마조마조마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자기네들 선거가 다가오거든. 자기네들 선거가 다가와요. 4월달 이제 한 16개월만 있으면 자기네들 선거를 해야 돼요. 그때는 좀 후달릴 겁니다. 떨리지. 어? 아니 그 부정선거 민경욱 얘기를 하고 가만히 보니까 4년 전 그때 말고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재보궐 선거도 있었는데 그때도 보니까 선거가 좀 이상했는데 혹시 내 선거에도 그런 부정이 있는 것 아니야? 라고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79표의 후의 차이가 나는 것, 그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고 바로 자네들, 당신들의 선거구에서 투표 개표를 할 때 나타날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좀 떨릴걸? 떨릴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건 어때요? 이 1장기 투표용지가 천장이 나왔어요. 천장이 나왔는데 그 이 저 갑자기 또 속에서 받쳐오는 게 있는데 이 세상에 천하의 못된 놈, 정말 나쁜 놈들, 이놈들이 지금 그 세 명만 들라고 그러면 전 천대엽이, 조재현이, 이동원이 요 세 명을 들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망친 사람들입니다. 4.15 부정선거를 저지른 놈들 사형을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그놈들은 4.15 선거를 망쳤어요. 그러면 이렇게 사형을 시킨다면 조재현하고 천대엽이, 이 천하의 나쁜 놈 천대엽이, 이동원 이놈들은 사형을 100번씩 시켜야 돼요. 껍데기를 벗겨야 돼. 껍데기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지도화 시킨 놈들입니다. 껍데기를 벗겨야 됩니다. 자, 이 관리관의 도장이 없어도 유효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지금 선거에서 이기고 싶어하는 많은 선출직 공무원들, 내가 얘기를 해줄 테니까 그대로 해. 이거 관리관의 도장이 없는 거 천장쯤 만들어서 막 집어넣으라고. 다음에 1장기 투표용지 천장은 들어가도 무효가 아니다라고 얘네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면 바보예요. 천장씩 1장기 투표용지를 막 만들어가지고 집어넣으세요. 그거 저기 뭐야, 처벌하지 못해요. 왜? 대법원이
대법원에 있는 대법관들, 그 새놈의 때려 죽일 놈들, 천대엽, 이동원, 조재현, 이놈들이 그런 천장에 일장기 투표용지가 있어도 그 선거는 유효입니다. 유효선거입니다라고 판정을 했기 때문에 천장 넣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정선거를 제도화시킨 놈들이기 때문에 이 사형 곱하기 천, 천번을 사형을 시켜야 될 놈들이다. 그건 뭐 당연한 것 같아요. 당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놈들이 지금 제 벌을 안 받고 지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은 죄가 쌓였어요. 대법관들이 이 양심의 보호로, 이 세상의 양심을 지켜야 될 최후의 보루로서, 저스티스, 정의로서, 이 정의가 무엇인가 우리들이 헷갈려 할 때 이게 정의야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놈들이 부정을, 다음에 부정선거를 제도화시켰습니다. 제도화시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벌을 줘야 돼요. 그런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링컨이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링컨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링컨이 아니라고 또 시비 거는 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소수의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있고 다수의 모든 사람을 잠깐 속일 수는 있으나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다. 맞습니다. 이 부정선거의 실태는 지금 그 선관위 자료실에 영원히 박제되어 있습니다. 얘들이 이걸 바꿔도 안 돼. 왜냐하면 우리들이 전부 다 다운로드를 받아놨기 때문에 그 숫자는 전 세계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밝혀져 있어요. 이걸 감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부정선거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아니 미대인 교수가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는 나의 당선을 좌절시킨 그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거에는 아무 미련도 없고 오히려 떨어져서 제가 이런 부정선거 싸움에 싸움에 뛰어들 수 있게 된 것을 굉장히 행복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걸 저는 사명이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부정선거는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밑둥부터 썩게 만드는 커다란 범죄이기 때문에 그 범죄 없애는 일에 우리가 함께 싸워야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국회에 들어가시는 뭐 방청객들도 있고 아니면 그 기자들도 있고 보좌진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이런 것에 뭐 급한 귀 끼면서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귀 기울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쪽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시위하고 집회를 하는 이유는,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는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멀리서 일반 시민들을 깨우치는 일은 2년 8개월 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도권에 들어가서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그들의 귀에 옳은 소리를 좀 전달해주고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나왔어요. 국회의원들, 같이 저랑 의정생활을 했던 국회의원들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이제 4월이 돌아옵니다. 4월, 내후년 4월에는 당신들이 이 부정선거인지 뭔지 모르는 무서운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 지금 시간이 있을 때 부정선거를 척결하고 제도를 바꾸고 다음에 부정선거를 저지른 자들을 처벌하는 이 옳은 일에 여러분들이 나서지 않으면 내가 지금은 도와주고 있어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근데 당신들이 이제 도와주질 않아요. 어느 순간에 당신들이 부정선거의 희생양이 됐을 때, 부정선거의 상처를 받게 됐을 때 당신들을 위해서 싸워줄 사람들은 없다. 예? 당신들도 양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부정선거가 나왔다고 해서, 심지어 부정선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저를 이렇게 멸시하고 또라이라고 하고 사람들 얘기도 들어주지 않고 다음에 당적이 아니고
방역위원장 자리를, 몰아내고, 그런 등에 팔을 꼽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양심이 있다면, 당신네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 피해를 받을 때, 나 도와주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아직 힘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여러분, 여러분도 곧 닥치게 될 선거에 대한 제도 점검, 잘못한 사람들에 대한 단죄 이런 행동에 나서달라 이런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너희들 일이야. 어차피 너희들 일이라고. 너희들이 이제 두 번 이제 4월 다음 4월 말고 그 다음 4월을 맡게 되면 너희들이 이제 걱정해야 될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 정신 차리고 선거 제도 개혁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또 첫 번째 관문이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전당대회 때 정신 차리고 100% 당원의 당심으로 판단을 받겠다 한 것은 참 잘한 겁니다. 두 번째 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선관위의 이 선거 업무를 위탁하는 것, 그런 것 하면 안 됩니다. 부정선거의 주범들이 지금 도사리고 있는 것이 바로 중앙선관입니다. 중앙선관에게 누구의 돈을 먹어서? 이재명의 돈을 다 먹었어요. 이재명 돈 먹고 그랬던 놈들이 대법관들이 거기에 중앙선관위 위원장으로 갔어요. 조혜주 다음에 권순일 얘들 얘기 곧 나올 겁니다. 김만배가 자해하고 황천길을 거의 갔다 왔기 때문에 이제 그 자의 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사건들이 나올 겁니다. 벌써 녹취록을 통해서 나온 그들의 그의 말이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 획책 한 주범이 이재명이다 그런 생각 갖고 그 실체 파악에 열심히 나서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큰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안동대리 조충렬 대표님으로부터 간략하게 부정선거 관련해서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늘은 끝난 게 아닙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참 그 부정선거 관련해 가지고 활동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좋은 예가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 쳐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선거가 이상 있다고 하는데도 듣지 않고 말이죠. 민주주의가 뭡니까? 다 관심을 가지고 미안한 거죠. 그리고 요 언론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곧 그 부정선거에 그 마각이 곧 불어날 걸로 생각됩니다. 그것도 멀지 않았습니다. 여기 경찰들도 있습니다만은 뭐 제가 취재를 제 기자가 아닙니까? 취재를 해보니까 이 경찰 중에 범죄가 있는데 아니 범죄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경감이라는 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거 우리 부서 사장님이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지금 막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보들 아닙니까 이거? 이 옆에 있는 경찰 서장이 도주해도 잡아가지 않는 이 경찰 같은 저한테 이런 썩어 빠진 이 나라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정신 차리십시오. 내가 순간이라도 경찰관이 경찰 청장이 잘못하더라도 체포해야죠 바로. 이런 그 정신 상태로 근무하는 이 경찰 뿐만 아닙니다. 경찰 여기 있다고 뭐 나무라는 거 아니에요. 이 공무원들 말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뭐가 있습니까? 선거관리면은 선거관리를 공정하게 정당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각급 기관 행자부는 뭐 해야 됩니까? 행자부의 역할 충실해야 되고 아까 경찰도 마찬가지고 군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국민에게 위탁받은 신성한 의무를 옆에 물어본답니다. 물어보고 우리
기관장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기자님 답변 드릴게요. 이런 썩어버린 정신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으니까 이래. 예, 이 상태로 우리 부정선거를 외치지 않으시니 분들이 계시면, 계시지 않으면 이 나라는 무너졌을 겁니다, 이미. 예? 그래, 정신줄 놓고 살지 말고, 예? 그 얼굴 그냥 다 붙어 있다고 인간이 아닙니다. 똑바로 살아야지. 그걸 뭐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인간이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고 달린 사람을 얼빠진, 얼빠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얼빠진 사람. 어? 생각하고 다녀야지. 생각하면서. 국가, 국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살라라고, 너 살라라고 외치는 겁니다. 깨어나러. 대한민국, 어제 제가 그 크리스마스 이후 우리 1950년 흥남부두 철수할 때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16개국에 참전하신 이 국군 장병들이 이름도, 그 다음에 그 나라의 국민도 모르는 이 땅에 자유를 위해서 저 암벽강까지 갔다가 일사후퇴 이후에 12월달 장신을 선택해서 치고 중정군의 인해 손실로 인해서 후퇴하다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습니까? 여러 군인들이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어느 나라입니까? 대한민국 코리아! 아무도 그때는 몰랐던 그 당시에 우리들을, 우리 선조들을 살리고 했던 그런 과거 1950년 그날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잊지 말자 6.25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리 빠져가지고 6.25가 뭔데? 뭐? 김일성이가 남침한 게 아니라고요?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고, 지금 거리, 광화문 거리 가보십시오. 국가보안법을 위반해도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나라 꼴이. 자,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그 자들을 물리치고 정말 국가, 민족과 나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단장을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은 우리 부정선거 열심히 일했던 분들의 열매가 알갈이 널릴 그런 날이 놀지 않았고, 이 호대는 널쩡하지만 어리빠진 그리고 무늬만 사람인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심판하고 국가를 세겨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날이 멀지 않았다. 왜 그러냐? 자,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 선거를 하면 어떤 선거가 돼야 되겠습니까? 공명선거. 직접, 보통, 평등, 비밀선거의 원칙이 실현되는 것이 자유민주국가의 선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체가 한 것은 아니지만 이 불순 세력들이 침투해서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하는 이 DBA라고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라고. 이 자들이 우리가 외부에서 이 해커를, 해킹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 내부에 있는 이 불순물자들이 이 내부에서 열어준 겁니다. 뭘 열어줬느냐? 통합명부 시스템. 이게 뭐냐, 뭔지 아십니까? 선거인 명부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뭐 바람이 없습니까, 여러분? 공기가 없습니까? 자, 우리 이게 명백하게 이 국민들을 속인 겁니다. 예, 경찰들 똑바로 들으세요. 예? 얼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에요. 야, 컴퓨터가, 야, 휴대폰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다 뭐가 돼요? 저장이 되고, 그죠? 저장되고, 어떻게 됩니까? 이거 지우더라도 어떻게 되죠? 포렌식 하죠? 경찰도 잘 알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김만배 대장동 일당의 수사에서 가장 큰
공동화 뭡니까? 뭡니까? 스마트폰입니다, 여러분. 모든 기록이, 전산 기록들이 데이터 컴퓨터에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컴퓨터, 그럼 컴퓨터가 우리 실물, 이 보이는 하드만, 하드웨어만 컴퓨터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데이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클라우드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게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요렇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대 엄청난 거짓말을 치다가 이제 들통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통화를 했습니다. 예? 자, 어디에서 관장하고 있느냐? 선거관, 선거국입니다. 일단 조규영 선거국장, 그리고 그 밑으로 정보운영과 과장, 그 다음에 정보기관과 과장, 이놈들,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요거 끝나면은 날씨 좋아지면 중앙선관위 가서 외쳐야 될게, 예, 이놈들 조규영, 조규영 왜 불법 프로그램 사용했어? 어? 어느 나라에서 비밀선거 원칙을 침해해도 된다고 했어? 너 인마 북한 사는, 북한 공산주의자야? 독재 국가에 살고 있어? 이런 얘기도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통합명부 시스템, 아까 선거의 명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통합명부 시스템에 참 놀라운 겁니다. 이거 진짜 세계 이게 드러나면요, 이게 정말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완전히 전 세계 뉴스, 탑 뉴스가 되고, 아마 조충렬은 그렇게 되면은 아마 폴리처상, 기자상을 받게 될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와, 그리고 이것은 세계 민주주의를 지키는 그런 가장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은 움직이지만은 텀뉴스입니다. 이게 며칠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게 꺼져가지고 이제 이것이 드러나면 이 정말 CNN, BBC, 워싱턴 포스트, NTD, KBS, MBC, 동아일보, 뭐 조선 TV 조선, 채널 A 이것들은 전부 뭐냐? 땅굴 씨 있죠, 씨. 뭐라 그래요? 예? 땅굴로 아마 고개 숙여가지고 들어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요? 힘이 있겠습니까? 다, 제정신이 아닐 겁니다. 전부 국회의원, 그리고요, 경찰청장, 검찰청장, 이거, 국정원장! 어? 정보기관들, 기관장들, 이제 멀지 않았어요. 이제, 그 단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희망 가지시라고.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오는데요. 예, 성탄절날, 이런 제가 말씀드린 통합명부 시스템에 신원정보와 일련번호가, 사전투표지 QR코드 일련번호가 같이 연결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개인정보를 가지고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를 안다는 이런 말입니다. 이거를 경찰들이 있죠? 자, 이제 형사소송법을 제가 말씀드리고 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에 제20조에, 이제 마무리 짓게요. 제20조에 고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고발은 모든 공무원은 고발의 의무가 있습니다. 불법을 저지른 것을 보거나 들었으면은 현직 경찰관이면 그 바로 수사하거나 조치를 취해야 되죠. 여기 경찰관들이 있습니다. 이 경찰관도 나중에 정보공개 요청을 하면 이 현장에 있는 경찰관이 누구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불법사항을 얘기했는데 이자들이 행동하지 않았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직무유기죄 바로 적용이 되는 거죠. 자, 이상으로 저는 하나하나 이제 밝혀져 나올 건데요. 자, 저는 이걸로 희망을 드리고, 제가
지금 2시부터 김경재 방송에 출연합니다. 출연해서 여기에 대해서 말만 하지 못했던 것들을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보세요. 우리 안동 대리 부정선거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함께하고 계시는